오늘은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학 반응의 규칙이라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질량 보존의 법칙. 두 번째, 일정 성분비 법칙. 세 번째, 기체 반응의 법칙. 네 번째,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은 중학교 범위 내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가볍게 보고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첫 번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학습 시작해 볼까요? 탕! 질량 보존의 법칙은 1774년 라부아제라는 과학자가 발표했던 법칙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의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는 내용의 법칙입니다. 이렇게 봐서는 잘 와닿지 않죠? 없죠.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응 전에 작은 비커의 질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3.01g이네요. 그 다음 여기 위에 커버로 씌울 큰 비커의 질량을 재도록 하겠습니다. 148.89g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안에 집어넣을 성량의 무게를 재겠습니다. 1.7g이네요. 그러면은 반응이 일어날 때는 작은 비커, 큰 비커 성량의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겠습니다. 작은 비커 올려두고 이 안에 성량을 집어넣을게요. 터뜨렸어요, 이거 그대로. 자, 그 다음에 여기 불을 켜서 화학 반응을 시킨 후에 총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반응 후 질량은 253.6g이 되어야 하는데 반응 후 질량 253.51g은 반응 전과 0.09g 차이로 질량 보존 법칙이 거의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입구를 막지 않고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현재 104.66g이죠. 그러면 제가 연소를 시켰을 때 질량이 얼마나 빠지는지 볼게요. 질량이 빠지는 게 보이시나요?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질량들은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체 상태로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하지만 이것을 아까처럼 큰 비커로 입구를 막아버리면 기체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총 질량은 유지가 되겠죠.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치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질량이 줄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. 밀폐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나간 기체들은 질량이 빠진 게 아니고 그냥 공기 중에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체들을 모아서 다시 안에 집어넣으면은 원래의 질량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번에는 앙금 반응에 따른 질량 보존 법칙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걸 섞고 나서 비커를 올려놨을 때 351.4g이 돼야겠죠?
앙금이 발생할 때 없던 화합물이 생겼으므로 질량이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처음에 있던 원자들이 짝만 바꾸어서 원자 배열이 바뀐 화합물을 만들었고, 그 화합물은 기체가 아닌 물질로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비커에 남아있기 때문에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릇은 무게를 빼야지. 26.43 무게 빼야죠. 튼튼하네. 오케이. 두든. 와! 오, 너 밝혔다. 안 돼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이거 다시 써야 돼. 오케이. 이거 또 모아가지고. 스톱? 어, 스타. 오늘 수업 정리.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닫혀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. 기체가 발생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가더라도 그 공기 분자들을 다 모을 수 있다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. 오늘 수업 끝!